기다리를 점유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상대 다리가 너무 높게 있다든지 제가 누르고 싶은데 이 다리가 안 눌러준다 그러면 이때는 저는 반대손으로 바지 도복을 먼저 잡아주시고 뭐 상황에 따라서 바지 도복 너무 많이 짧으면 발목 잡으셔도 괜찮아요. 바지 도복 잡으신 다음에 제 반대손으로는 방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쪽에 있는 이 정강이 안쪽을 밀어서 상대 무릎이 바깥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무릎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틀어줄게요. 그래서 무릎을 튼다는 느낌보다는 제 발가락 위치를 바닥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. 그래서 무릎을 틀려고 하면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절대 틀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발바닥을 들어서 바꾼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 아무리 세게 잡고 있어도 발바닥을 들 수 있어요. 매트. 발바닥을 들어서 반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꾸셨으면 제 무릎이 이제 상대 무릎보다 낮은 방향으로 가서 이 사람 다리 누를 거예요. 제가 상대 정강이 쪽이나 아니면 발목 쪽까지 오시면 훨씬 더 좋고요. 그래서 누르면서 이 손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발 트셨으면 무릎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가셔야 돼요. 천천히 해볼게요. 하나, 발 틀고 손이 먼저 가서 무릎을 짚어주시고 이 포지션까지 되셨으면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. 근데 바로 접근을 하려면 이 다리 컨트롤하고 있는 손을 이용해서 반대 다리 무릎을 상대 반대쪽 골반으로 들어가시고 이 손은 뒤로 빼면서 제 어깨를 붙일게요. 상대 몸 쪽. 그래서 이게 거의 동시에 되시면 좋아요. 머리는 상대 몸 안에 두시고 그 다음에 손 그대로 놓고 겨드랑이 안아주시고 미슬라이드 포지션으로 와주시고 머리랑 겨드랑이까지 먼저 잡을게요. 여기까지 오면 거의 패스 뭐 90% 이상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상대는 계속 제 발목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. 상대 몸이 안으로 말리면 말릴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. 그래서 등을 매트로 붙여주시고 계속 몸 말려고요. 몸 말려고 하면 제가 이 몸 이용해서 상대 몸 계속 펴줍니다. 충분히 펴준 다음에 발 이용하셔서 상대 다리 밀어주시고 다리 빼서 그대로 사이드 몬트. 그립 뜯고 발바닥 위치 바꿔주시고 손이 먼저 가셔야 돼요. 손 가면서 무릎 반대 다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어깨를 먼저 붙여. 그래서 어깨를 붙였을 때 상대 손이 보통 안에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어깨가 상대 손보다 위로 가시면 돼요. 손이 여기 있는데 제 어깨 위로 있으면 상대한테 껴들어야 바로 파이거든요. 상대 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상대 손보다 무조건 밑에 그러면 겨드랑이 파파 제가 무조건 겨드랑이 팔 수 있어요. 머리 겨드랑이 상대 등을 반대쪽 어깨 지금 안고 있는 제 시야에서 가까운 쪽 어깨를 매트로 붙이는 거에 무조건 집중을 해주시고 상대 등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럼 다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붙이는 데 집중을 해. 그 다음 마지막에 발로 밀어서